우연이 형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아 근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조금 부끄럽네요. 형 언제까지 통화해요? 아빠라는데. 제가 사실 제 자신한테 좀 많이 엄격한 편인데 치킨 먹을 때는 콜라를 허락합니다. 형은요? 콜라까지 먹지. 치킨에 물 먹으면 벌 받는다. 저 이거 꼭 넣어주세요. 여기 콜라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재미없구나. 왜 웃으세요? 어? 거의 없잖아. 물티슈는 원래 이렇게 줘야 돼요. 매너남 위로 찍는 시간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분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인가? 성민이 형 찍은 거보다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성민이 형 되게 재밌었잖아요. 전 재미가 없었고 근데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 점점. 이게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다가 찍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요새 자꾸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부끄럽네요. 저랑 원래 우연이 형이랑 알게 된 지 한 열흘?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계속 집착하는 중이에요. 제 집착 어때요? 응? 질려요? 원래 집착하면 더 땡겨야지. 날개네요 이거는. 날개? 아 뜨거! 평소에 잠 몇 시간이야? 7시간, 8시간? 블렌더가 잠을 무조건 10시간을 자려고 하는데. 저스틴 블렌더? 응. 휴스턴 3루스 있다. 브레이그 막 6시간인가 7시간씩만 된다 그래가지고 블렌더가 뭐라고 했대. 10시간 자고 나서부터 잘해줬다고 그러던데. 근데 진짜요? 이제 10시간 자려고 하면 난 지각까지 안 돼. 한 11시, 12시 자야 되는데 10시간 되면 아침 10시간. 왜 별로 안 늦는다며. 맞아. 옛날에 어릴 때 막 신나가지고 어릴 때 그거 해보지 않냐?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해봤는데 옛날 야구를 사랑했거든. 아... 아 옛날에... 지금은 안 사랑하세요? 에? 지금 좋아하지. 난 상처 너무 많이 줬어. 야구가요? 좀만 긴장하세요. 어? 좀만 긴장하세요. 야 콜라 왜 이렇게 먹어? 조금이야? 자기 집 안방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왜? 제 자리는 어디 있어요? 어? 야구 처음 시작했을 때 21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빼고 다 21번이었어. 왜냐면은 저희 아빠가 우연이 형 아버님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1번으로 해야 된다고 야구는. 콜라 슬러시가 있더라? 네. 한 번 딱 먹었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친 거야. 콜라 슬러시 또 먹었다? 그거 나한테 또 친 거야. 똑같이 일주일 동안 갔다? 일주일 연속을 아주 계속 하나씩은 뭐 어떻게든 치는 거야. 매니저님이 사주는 거야 콜라 슬러시를. 이제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다른 슬러시 있어갖고 라임 슬러시를 또 먹었다? 끈데기 안 되셨어. 저보다 라임을 먹었어요 근데. 야구하고 싶다. 나는 야구밖에 모르는 바보니까. 미안함 있잖아.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고. 너무 어렵다 야구. 비단 눈물. 생각이 많으면 진답니다. 우리가 몰랐던 유현진 이야기 저도 알고 싶어서 샀어요. 형 배트보이 할 때가 신인 때 엄청 옛날 어릴 때는 글러브 막 낡은 거 엄청 쓰잖아. 네. 장난으로 글러브 막 딴 거 쓰라고 뭐라고 했단 말이야 유현진 선배가. 어릴 때였으니까 충격받았지. 글러브 하나 주더라. 그거 한 3년 썼어. 친드레시더라고. 친드레? 고등학교 진짜 힘들었어. 7주 동안 집에 못 가고 그래서. 또 옛날에 고등학생 때 두발 이런 거 예민하잖아. 그쵸. 우승하면 머리 질르게 해준다 이거. 근데 우승했다? 네. 바로 3mm를 밀었어. 왜요? 우승은 당연한 거고.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 책을 읽으면 좋아요.
이 책은 저희 키움히어로즈 구단의 심리상담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이 주셨는데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경기를 하고 있을 때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말래. 그걸 되게 중요해요. 직접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좋은 말도 있네요. 발로 마운드를 고르고 고개를 들어 똑바로 쳐다보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항상 샵이 좀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선생님이랑 카톡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지금 캐나다 가셨다고 하는데 잘 돌아오셨는지. 캐나다 끝. 운동선수도 진짜 못하는 게 뭔지 알아? 인정 못해. 내가 못했다 이런 거 못해. 뭐 못했으니까 치는 거고. 아 칠 수 있다 이런 거지. 네. 아 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실력이니까 못 친 거거든. 그거 인정하면 편해진다. 아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난 인정을 너무 잘하는데. 형 성대모사 잘하는 거 있어요? 성대모사? 네. 너는? 저요? 이선균? 야 봉골리 파스타 하나 야 빨리빨리 안 하냐? 봉골레 파스타 하나 봉골레 파스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정리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몸에 뚝뚝살이 왜 이렇게 많이 나? 근데 이거 제가 제가 또 하기 전에 또 이런 거 좀 잘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하고 자면은 다음날 좀 편해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혹시 바람 거기까지 가나요? 응? 바람 거기까지 가나요? 응, 안 와. 무리하면 안 돼가지고. 4일 동안 열심히 브이로그 찍었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재미없더라도 지금 우연히 형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우연히 형 나올 때는 재밌을 거예요.